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끝났고 혹시 이제 바뀌는 시험 제도에 따라서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선택할지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따로 캐스트를 올리겠지만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건딱 하나예요. 내가 읽기 능력, 독서 능력, 독서 영역을 잘한다? 그럼 이쪽이 유리한 거고요. 나는 읽기 능력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 언어와 매체에서 그냥 언어는 기존의 문법, 문제 플러스 이 언어와 매체라고 새로 들어온 부분은 거의 화법 작문과 동일한데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의 글, 여러분들 채팅하면서 채팅 문자로서의 글, 이런 매체 속에서 있는 글, 이거는 순수 글이라면 매체 속에서 있는 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독해력이라고 보면 되고 독해력과 문법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문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의 저 혼자서 문법은 암기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데도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수능 정말 암기 없이도 풀수 있는 논리를 보여드릴 거고 매번 6구 수능이 모의고사 올라왔을 때도 제가 작년에 대부분 선생님들은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수능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 문법 문제 고전 문법인데요. 반모음, 이 반모음에 관한 건데 몰라도 된다 저는 말을 했거든요. 수능이란 문법에서 제가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기본 개념에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 기본 개념에 대한 일단은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가 되고 예를 든다면 암기하지 말라는 소리는 우리가 어미가 있을 때 이게 관용사형 전성어미인지 부사성 전성어미인지를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부사성 전성어미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등적 연결 어미라는 데피니션을 알아야 되는 거지, 대등적 연결하면 아우개지고 이런 거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수능은 여러분이 대등적 연결 어미 이렇게 암기하고 있니? 관용상 전성 어미를 암기하고 있니? 관용 전성 어미 같지? 근데 이거는 문맥상 뭐야? 관용 전성 어미가 아니고 현재 시제 선화 어미야? 라고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음말 어미라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관용전성 어미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어미가 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지 사례를 암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저는 절대 수능에서는 지식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의 범위가 사실 크지가 않아요. 음운론, 품사론, 통사론 정도예요. 그리고 화용론은 너무 쉽고 대화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의 범위가 없는 게 이쪽이에요. 그리고 또 기본 개념만 정확히 익히면 굉장히 시간을 줄여서 빠르게 문제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쪽을 선택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5위 안에 들어갔던 문법 문제랑 어려웠다고 했던 고전 문법 두 개를 제가 기본적인 데피니션을 가지고 암기 없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지문인데 지문 읽지 않아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지문에서 주어진 게 이겁니다. 기억. 관용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과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의 관계.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물었어요. 하나는 관용사가 와야 되고 요것이 후행하는 명사를 꾸미는 걸 찾아라. 니은. 그런데 이 단어의 덩어리들이 앞에 거는 목적어가 돼야 되고 뒤에 거는 서술어 관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결정적인 후보가 바로 뭐냐면요. 요겁니다. 너는 관용사라는 걸 찾을 수 있니?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이 관용사를 다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틀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암기해요? 그러면 저는 가르치거든요. 관용사란 뭐냐? 데피니션. 관용사라는 것은 뒤에 오는, 자, 꾸밀 관자다. 꾸미다.
꾸민다는 거죠. 뭐 꾸미는데 얘가 형용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형용사가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용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형용사는 아닙니다. 성질을 갖고 있는데 꾸민다 누구를? 채연을. 저는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 형용사랑 관용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제가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럼 형용사가 되려면 성용사는 서술성의 위치, 서술어의 위치에 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형용사는 관용사는 서술어의 위치에 못 오고 반드시 체언의 앞에만 와서 꾸며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런데다가 또 우리 관용사에는 또 다른 조건이 꾸미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가 붙지는 못한다. 이런 데피니션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인데 제가 맨날 내는 방법을 여러 번 했거든요.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거는 1번, 2번, 3번을 아웃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봤을 때 잘 보세요. 이게 수문이 보이기 있단 말이죠. 선생님, 그림이라는 명사 맞잖아요. 그런데 이 품사라는 건 숨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동사기 때문에 여기는 품사라는 개념, 숨다라는 동사네. 그러면 숨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동사기 때문에 동사는 어간과 어미로 움직인다. 그러면 은이라는 건 이때 미다. 그런데 얘 품사는 동사고, 그래서 품사랑 또 우리는 문장 성분을 구분하라. 품사는 하나만 놓고 보는 거다. 다른 거 뒤에 보지 마라. 근데 숨다라는 동사기 때문에 얘는 뒤에 미를 가지는데 이 어미의 이름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뒤에 봤더니 그림이라는 명사가 온다. 그러면 얘 품사는 동사인데 얘가 명사를 꾸미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다.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건 관형사라는 품사를 물은 거죠. 그러니까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분하라. 이거는 그냥 강의할 때 내가 누누이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러면 관형어죠. 뭐 동사로 된 관형어. 그러면 얘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어미기 때문에 이 어미의 이름을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어미, 관형사성 전성 어미라고 하자.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사지 관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형사를 찾으라고 했으니 이거 들어가 있는 거 무조건 탈락해서 1, 2, 3번이 지워지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새, 해라는 건 명사란 말이죠. 그러면 새라는 건 관용사네. 왜 관용사인데요? 그러면 저거 형용사 아니에요? 자, 분명히 체언 앞에 왔는데 그러면 이제 형용사하고 관용사 구분하는 방법, 서술성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해가 주어, 얘를 주어로 만들어 보고 새가 서술로 올 수 있는지 해보는 거예요. 해가 새다? 이런 말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관용사다. 뒤에 체언을 꾸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목 보세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막 올렸더니 공무원들도 이제 글이 막 올라와요. 공무원 강의 좀 하러 오면 안 되는가? 다 안 믿기 시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목. 목시라는 건데 역시 체언이죠. 그럼 목시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시한다. 목시, 없어요. 이런 말. 한다. 없습니다. 그러면 서술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명사, 목술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도 답의 후보잖아요. 그러면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새해를 이라는 목적어 맞이하다라는 뭐? 서술어. 한 몫을 목적어 하다라는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실은 결정타는 바로 뭐냐면, 너가 관형사, 관형사라는 품사를 암기하지 않고도 형용사나 동사 같은 이런 용언과 구분할 수 있니? 라고 물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일이 암기가 아니라
바로 뭐가 나오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5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쉬운 문제라는 거죠. 암기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직도 그래도 암기해야 된다고 막 관용사 암기하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한이라는 것을 암기했다고 치면 한이라는 게 한 개 하면 한은 뭐 예를 들면 수관용사가 되기도 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 뭐 다른 품사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어려웠다고 하는 또 마지막 문제 볼게요. 고전문법 보세요. 자,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 중세 국어 전혀 몰라도 됩니다. 애와나 애가 이중 모음이었다는 근거가 궁금해요. 이중 모음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럼 얘가 이중 모음이래요. 애와 애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 형태가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살펴보자. 그러면 이 말은 애나 애가 이중 모음이고 얘로 끝나는 체언. 이거로 끝나는 체언이 있는데 체언 뒤에는 언제나 조사가 결합하거든요. 그러면 조사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냥 그려. 암기 1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가에서는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럼 이제 체언의 끝소리와 이거 그냥 사례를 주어지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전 문법에서는 현대 문법을 현대어를 보고 비교하라 제가 엄청 가르쳐줬거든요. 그럼 요 집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려와요. 집. 그럼 남은 게 비읍이 내려가니까 이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라가 왔잖아요. 뭐로 끝났어? 체언이 자음. 비읍이라는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집이라는 건 체언이잖아요. 단순하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단모음 이나 그 선생님들이 막 이거 반모음이 암기해야 된다고 미친 소리라니까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반모음이 몰라요. 단모음이 사이라 현대어 보세요. 사이? 그럼 사이? 그럼 요 이가 뭐네? 단모음이고 불희라에서 뿔인데 불희 요요요요 얘가 반모음 이구나. 됐죠? 그럼 여기서 다 말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의 모음은 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차라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이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 봤더니 여기에 전차라는 게 까닭인데 똑같은 까닭인데 여긴 뭐로 끝났냐면 여기에 이라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로 끝나는 거죠. 전차라는 명사 체언이 아래야. 그럼 여기는 자음도 아니고 아래야는 이도 아니고 이도 아닌 아래아로 끝났잖아.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뭐로 와라? 이라라고 와라. 이라라고 와라. 이렇게 위라로 와라. 얘로 끝났으니. 그대로 가면 돼요. 곡대리라로 돼 있어. 여기도 뭘 끝났어요? 꼭두각시인데 여기 요거 곡도잖아요. 곡도. 그럼 요 도로 끝났잖아요. 곡도. 도에서 오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오라는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속하는 게 아니 자음도 아니죠. 오가 이나 이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라로 끝났어. 그래서 이거로 끝나니까 여기에 도로 끝났으니까 이라가 됐구나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고전문법 전혀 몰라도 고전문법을 푸는 방법은 너무 쉬운 건 현대어랑 비교하면서 형태를 맞춰라 라고 제가 다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이거다. 그러면 가에서 잘 보세요. 얼마나 이거 아예 적어 읽지도 않아도 돼요. 가의 기억에서처럼 나의 이제와 아래가 어떤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것을 보니 애가 반모음 2로 끝나. 그러면 반모음 2로 끝났다는 건 반모음이니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그럼 반모음 2로 끝났다고 말해줬으니 이거는 불희라라는 사례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를 끝났네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워. 0.5초 만에 끝나야지. 그럼 기억에 불희라는 사례에 이거에 해당되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고전법이 왜 필요해? 자, 반모음 이 순서 불희라 이거로 끝났네. 너무 쉽죠?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문법에서는 암기가 아니라 기본 개념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응용하기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데피니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화법 작문을 읽어야 될 지문들이 보통 세 개의 지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읽기 능력이 강한 사람은 화법 작문.
지금 만약에 최인호 문법 강의를 듣는다면 암기 없이 몇 개의 기본 개념 원리로 연습하면 빠르게 문제 풀 수 있는 거. 뭐를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 문법 문제는 내년에도 크게 이 어기에서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도 손해난 일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고 문법에 대한 두려움을 그동안에 암기 중심의 강의를 들었다면 싹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지금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